오르면 손해보험. 키움의 봄, 봄맞이 이벤트.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스타벅스 라떼를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키움증권의 성장기업분석팀 서혜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저희 건강기능식품의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인 네오크레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오크레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오크레마는 이제 건강기능식품 소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최근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제 이런 관심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기업 중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종근당이 있고요.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유산균 락토핏을 가지고 꽤 크게 히트를 쳤고 지금도 이게 거의 실적을 크게 아주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뉴트리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콜라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네이버나 카카오 그리고 쿠팡에서 많은 광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1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셨을 때도 아마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한 것으로 이렇게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서플라이 체인이 이루어져 있냐면이 저희가 종근당이나 뉴트리 같은 이런 브랜드사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만들어주는 OEM, ODM사가 있습니다. OEM, ODM사 같은 경우에는 콜마, B&H, 노바렉스, 서은 이런 기업이 이제 OEM, ODM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에 있는 기업이 이 소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보통 보게 되면 현대차와 기아차 브랜드사가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서 이제 모비스와 같은 부품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벤더사, 3차 벤더사가 있는데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현기차가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그 다음에 서플라이 체인으로 내려올수록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깎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좀 소비재 업체이다 보니까 예외적으로 OEM, ODM사가 가장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브랜드사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소재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재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재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 공급이 가능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소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장사로는 네오크레마나 SK바이오랜드가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재 기업이 왜 다른 기업들보다 이게 멀티플을 받지 못하냐고 하면은 이게 저희가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 소재가 정비례해서 판매량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종근당 지금 네오크레마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당맛 프리바이오틱스나 그리고 이제 갈락토 올리고당이라고 해서 당 제품을 이렇게 그 종근당에 들어가고 있는데 종근당 락토핏 하나의 그 절반이 하나가 10g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5g 정도가 네오크레마에서 생산하는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소재가 이거는 종근당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품이 업그레이드가 될 때마다 들어가는 그 당의 비율을 재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삼공사에도 이게 들어가고 있는데 인삼공사에 들어가는 이유는 이제 홍삼이나 인삼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매우 쓰기 때문에 여기 끝맛에 이제 당을 입혀줘가지고 좀 단맛을 입혀줘서 이 쓴맛을 조금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단맛이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인삼이나 홍삼의 본연의 맛이 사라지기 때문에 조금 조절해서 들어가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아무래도 고객사 종근당이나 메일유업 한국인삼공사에서 그거를 결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의 판매량에 따라서 정비례해서는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종근당이나 한국인삼공사 등 건기식에도 들어가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분유에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메일유업으로 좀 또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오크레마 가장 큰 투자 포인트라고 하면은 지금 제품 라인업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네오크레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M&A를 통해 가지고 회사를 인수를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자체적인 브랜드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먼저 지금 나오게 된 게 바이오티라는 건데 지금 작년에 이제 인수를 한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작년에 이제 26억 원을 들어서 이제 인수를 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해외 이제 과자나 이런 초콜릿들을 수입을 해와서 이거를 국내에 유통하는 업체였습니다. 근데 이 유통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편의점과 그리고 올리브영과 국내 대형마트의 유통 채널을 가지고 있는 게 강점인데, 이 유통 채널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자 이제 이 회사를 M&A를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네오크레마가 지금 올해 1분기부터 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 바이오틱이라는 브랜드로 해서 프리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이 음료수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 음료수가 의미가 있는 거는 지금 이제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개념을 내세워가지고 지금 이거를 출시를 한 건데, 이게 어디서 판매가 되고 있냐고 하면은 지금 세븐일레븐이나 이마트 24 그리고 미니스톱 등 지금 편의점에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대형마트로 점프업되고 하고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꽤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 흐름도 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네오크레마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배합하는 거,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소재를 생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인수한 자회사의 그 유통망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 바이오티 이거에 대해서 많이 판매를 확대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 바이오티라는 게 이게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작년에 이제 프리바이오틱스 파우더로 해가지고 이거는 유산균 제품인데, 이거의 판매량까지 동반 상승하는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거의 YOY로 78% 정도 성장을 했고요.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나온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온 배경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량 자체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만큼 소재도 많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소재도 같이 늘어난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강기능식품이 좀 많이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건강기능식품에 뛰어드는 업체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네오크레마가 고객사가 좀 많이 확대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이 신사업이나 아까 말씀드린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실적으로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1분기 실적에 반영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는 아마 2분기, 3분기부터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게 지금 신제품 출시를 하게 되면서 마케팅비나 판촉비가 좀 과도하게 많이 들어간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예로 여기 지금 광고 모델을 기용을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판매 라인을 확대를 하는 과정에서 판매 라인 확대 과정에서 이제 좀어 판매 라인 판매 라인 확대 과정에서 이제 좀 비용이 많이 들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다만 올해는 연간으로 봤었을 때도 비용에 대한 부담은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매출액이 상승하는 것, 그리고 지금 신제품 판매 현황과 판매 반응에 따라서 매출액 업사이드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